직장이 뭐야? 내가 알아맞힐 수 있어. 맞춰보세요. 피지를 사업하지. 장난감 가게. 토이 스토리 이런데. 아우 잘 어울리겠다. 얘는 그냥 사무직 같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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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사무직이 아니에요. 뭐야 그? 좀 특수한 일을. 샤시 그런 건가? 도배하니? 도배. 힌트. 힌트 공무원인데. 소방 공무원. 경찰 공무원? 소방 경찰 또 하나 더 있는. 뭐야? 소방 경찰 아니면은 드라마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걸로. 드라마 나온 데가 있다고? 그러니까 드라마로 그. 그 직업을 소재로 들어 그냥 말해줘. 그냥 말해. 이거 맞추자 이거. 아 몰라. 아, 몰라. 힌트를 줘 형. 힌트? 영화 영화. 아 칠분강의 선물. 아 교도. 교도관. 교도관. 24시간 난리를 쳐서 제 소재를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. 도관 교도소에 있는 거야 지금? 진짜 안 어울려. 너 도관이라고. 야, 그 저 재소자들이 너 보고 막 너 비웃는 예, 예, 일로 와봐.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형, 이거 또 제복 입구라면요. 아니 왜냐면 얘가 또 어리게 생겼고 또 저 체육도 작고 그래가지고. 아 근데 그게 고민이에요. 그래? 사실은. 몸을 키워야 돼. 그러면 그냥 교도관 하지 말고 아예 들어가 살아. 안으로 들어가 그냥. 이왕이야. 문제는 이제 제가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교도관이에요 하면은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더 반전 매력이지. 반전 매력한 거예요.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준영이 보고 이 생각 났어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관의 이미지가 있어요. 막 우락부락하고 진짜로. 약간 육진이 미안한데 야 교도관 네가 해야 돼. 네가 요리를 하고 네가 교도관을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. 어? 맞아요.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준영이 보니까 나는 되게 우리가 이것도 또 편견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너처럼 좀 동안이고 이런 교도관들이 있는 것도 되게 나는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맨날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들만 보면 그거 더 답답할 것 같고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 나는. 맞아. 근데 재소자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 친해지지? 좀 친해지죠.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. 막 그냥 안 되는 건 안 돼. 핸드폰 한 번만 써줘야 돼. 네, 당연히 부장님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면서 뒷돈 주면은 있잖아. 뒷돈 많이 받잖아. 너 외제차 있잖아. 너 씨 담배 빵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드세요. 어? 너 아주 큰일 날 얘기다. 생각도 못해 봤네. 엄마의 모습. 프리즌 브레이크 다시 보거든. 근데 궁금한데 선녀도 들어가면 서 있을 수 있어 그 안에? 아, 궁금해서 그러니까. 형 낮인데 독방. 형 가면 또 혼자 쓴다고 독방 들어갈 거 아니야. 더럽다고 여러 명이서 안 쓴다고.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. 헐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. 아니 너는 아무리 야 이혼 얘기 그렇게 하는 건데. 아니 거기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니? 아니 만약인데 12명 쓸 거야? 혼자 독방 쓸 거야? 독방.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.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. 난 독방이나.